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그리고 조금 추워지면 이렇게 아우터에 이너로도 입기 좋은 게 바로 이 활용도 높은 가디건이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손이 가는 가디건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런 베이직한 가디건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활용도 높은 가디건을 고르는 첫 번째 브이넥입니다. 여러분 이 브이넥 가디건은 이렇게 목걸이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부분들이 참 예뻐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나 스카프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느낌들 브이넥에서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 브이넥 가디건은 이너를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이너가 이만큼 보이는 뭐 카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쉬어하다든지 뭐 일반 폴란드 컬러 배색을 준다든지 어쨌든 요만큼 보이는 요 부분에서 좀 옷차림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단품으로 입었을 때 목이 이렇게 시원하게 길어 보이고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 그런데 왜 안 입겠어요 브이넥을? 그래서 라운드보다는 브이넥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절에 상관없이 가디건은 너무 두꺼운 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울 백이라서 엄청 따뜻하지만 지금 소재감은 두껍지 않고 조직도 플레인하죠. 이런 것들이 자주 손이 가고 활용도가 높아요. 어떤 아우터 안에도 쏙쏙 들어가 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디건 다양한 느낌을 내려면 핏별로 그냥 하나씩 정도는 있으면 좋다. 첫 번째 요거. 요거는 몸빼 제품이고 이건 제가 베이지, 블랙, 차콜 그레이까지 그냥 마르고 닳도록 정말 정말 많이 입었던 거. 그리고 이것도 저희 봄, 여름을 책임졌던 인스턴트 펑크의 가디건인데 이것도 제가 요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랑 둘 다 갖추고 정말 정말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이 가디건은 단추를 옆선에 이렇게 딱 할 수도 있어서 랩 스타일로도 연출이 가능했던 요 아이템. 이거 진짜 진짜 많이 입은 거. 레귤러 핏은 요거 오르 제품이고 만만하게 손 잘 가더라고요. 이것도 블랙 컬러 있고 요 컬러 있거든요. 요런 거 기본. 그리고 또 많이 입은 거 이거는 로라로라. 얘는 뒤에 요런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핏이 예뻐서 그런지 손이 정말 자주 갔던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위 제품이고 얘는 어깨 부분 보면 얘는 슬림하지 않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몸은 슬림하게 딱 붙고 소매 부분은 살짝 여유 있지만 자켓 입어도 새초롬하게 이렇게 쭉 정리가 잘 되더라. 요 정도가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입은 구멍날 때까지 지금 입은 아이템들이거든요. 요런 아이템들이 진짜 활용도가 좋은데 요런 것들 또 찾음이 없잖아요. 제가 좀 많이 찾아놨거든요. 오늘 그거 좀 공유할게요. 여러분 일단 그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들 오버핏, 슬림이나 크롭 그리고 레귤러핏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많이 찾아놨거든요.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입고 있는 요 제품들도 그대로 있는지도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요거 오버핏. 이거는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없어서 제가 유사한 걸 찾아놨어요. 무텐다드의 남성 쪽에서 수피마 가디건을 찾았거든요. 아마 남자 옷 기준으로 M 사이즈를 사면 아마 제가 입은 요런 핏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좀 연약하신 분들은 남자 거 S 사이즈 그리고 좀 저보다 조금 더 몸이 있다 하신 분들은 M에서 라지 사이즈 요 정도로 하면 우리 요런 감성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수피마 코튼계의 캐시미어잖아요. 소재 좋을 것 같고 가격 좋고 요거 작년 거네요. 요거 컬러 블랙도 있고 기본 컬러 베이지 컬러들 그리고 여기 뭐 카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추천하고 그리고 비슷한 핏으로 가을 겨울용으로 좋은 캐시미어 블렌드 가디건이 또 남성 쪽에 있었어요. 이거는 카키 컬러인데 핏은 비슷한데 소재가 울 60에 나일론 30 캐시미어 실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뭐야 너무 좋잖아. 요것도 아마 제 기준으로 M 사이즈 입으면 요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컬러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뭐야 핑크도 있네. 요런 것들 있으니까 가을 겨울용으로 베이지 가디건 오버핏 찾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까웠어요. 그 인스턴트 펑크 제가 요 가디건
요거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원래 디스트로이드 돼 있는 가디건인데 실제로 구멍이 날 때까지 입고 있어요. 근데 동일 제품은 안 나왔고 이번 시즌 봤더니 요 케이블 있는 요 디자인 있거든요. 요 예쁘죠? 그리고 이게 아마 두께가 두꺼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옆에 이렇게 단추 잠그면 요렇게 랩 스타일로도 할 수 있는 요 디자인. 기장감 충분히 힙 덮고 오버핏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스타일 좋고 이거는 이제 소재가 뭐려나? 홀 50에 나일론 38 폴리 12 아마 사이즈 유니섹스로 큰 거 입었을 텐데 아 프리 사이즈 요거는 너무 체구 작으신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여기 옷 프리 사이즈가 좀 유니섹스라 큰 편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오버핏으로 요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이건 일바이피 이번 시즌 제품이고 베이징 니트 가디건인데 조금 이제 핏은 여유가 있는데 컬러감 진짜 예쁘죠? 단추나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핏은 여유 있고 나는 너무 과한 오버핏 못하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이거 지금 슬랙스 안에 쏙 넣었으면 너무 예뻤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소재가 울 55에 나일론 35 캐시미어 10 좋습니다. 가격 10만원 초반대 기본템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이웨이스트와 찰떡궁합인 크랍 기장이나 아니면 이너로 날렵하게 넣어 입을 수 있는 슬림핏들 좀 찾아놨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입은 요 가디건 요거 아위 제품인데 이게 작년 옷이었거든요. 공홈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신사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놨는데 지금 가격도 20% 이상 다운돼서 가격도 좋고 입었을 때 핏 요런 핏이에요. 저는 이렇게 입었을 때 몸이 조금 이분보다 조금 더 붙었어요. 볼륨이 그냥 살짝 있고 그냥 몸 슬림하고 얘는 좀 톡톡한 느낌이 있는데 이너용으로도 좋고 활용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 진짜 자주 입은 요거 로라로라 요 가디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얇은 초여름까지도 입었던 요런 스타일의 가디건 이거 활용도 좋은데 얘가 지금 동일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거를 무텐더즈에서 찾았거든요. 이너를 요렇게 입으니까 좀 덜 예쁜데 이거 여러분 다 잠궈서 입으면 저런 크랍 기장으로 타이트한 스타일 낼 수 있어요. 요 핏으로 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기본 아이템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베이직하게. 그리고 이게 소재가 모달이랑 혼방이구나. 렌징사에서 개발한 모달 원사 면을 혼방한 아마 부들부들하고 소프트하고 할 것 같아요. 촉감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뭐 3만원대 가격 좋습니다. 품절이네? 여러분 컬러를 이제 블랙은 못하겠고 이런 것도 괜찮죠? 베이지 추천 아니면 컬러감 있는 이런 컬러도 있어요. 연보라 같은 핑크. 그리고 여러분 크랍 기장의 타이트한 가디건 요 망고 요 스타일은 어떤가요 여러분? 얘는 그 밑단이랑 이 소매 끝단에 물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마무리감 있잖아요. 요거 예쁘거든요. 이런 건 좀 페미닌한 느낌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기본으로는 좋은데 골이 제법 두껍게 있는 것들은 가슴이 좀 큰 분들은 조금 이제 옷 부담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알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데라서 찾아왔는데 이거는 갓닉 거고 여러분 요것도 기본 가디건으로 괜찮죠. 크랍 기장이고 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모델 컷이 너무 아쉬운데 말도 안 되게 입었어. 이건 이상해. 왜 이렇게 착장한 거야. 단품으로 입고 그냥 지금 저처럼 청바지만 입어도 예쁠 옷이거든요. 단추 포인트 있는데 과하지 않고 자잘한 골지로 되어 있어요. 밑에 간이 로고 있고 오늘 제가 고른 것들은 베이지가 아이템들만 골랐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자수 있거나 로고 플레이하는 것들 배제했어요. 여기 이제 끝에 조금 로고가 있네요. 그 개인적으로 H&M에서 괜찮은 아이템 고를 때 니트가 꽤 많거든요. 컬러가 조금 기본은 아니긴 한데 디자인은 진짜 주구장창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요런 스타일이 컬러감 예쁘긴 하다 그쵸? 쨍하게 부인의 파진 정도 예쁘고 소매 기장, 핏감 다 좋아 보여요. 가을 컬러로 치면 요런 스타일 요런 거 괜찮다. 다크레드 가격 좋고 소재 비스코스 70에 나일론 30 슬림 크랍 기장. 그리고 이제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찾았는데 화이트인데 좀 크림 컬러로 보여요. 그리고 단추 되게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자개 단추로 되어 있고 퀄리티 좋아 보이고 여리여리한 크랍
니트 가디건일 것 같아요. 자라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애나더 스토리즈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가?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인데 기본 가디건이긴 한데 아마 이게 터치가 지금부터 겨울까지 입는 이렇게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의 가디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 포인트 뭐 화이트에 묻히니까 그리 과해 보이진 않는데 포인트는 있고 슬림한 핏감으로 좋습니다. V넥 정도도 예쁘고 가격은 49,000원. 기본으로 청바지랑 이렇게 입었을 때 딱 예쁜 손 많이 갈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레귤러 핏 가디건들 좀 찾아놓은 거 있거든요. 아, 제 가디건 나왔다. 오르 거. 핏도 예쁘고 이렇게 단품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자주 입었는데 좋습니다. 퀄리티 좋고 워낙 뭐 옷 잘 만드는 곳이어서. 근데 이제 기본 컬러 블랙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바지랑 오 예쁘다. 여러분 바지에 가디건 넣고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쁘죠? 요런 느낌. 레귤러 핏이 무난무난하게 좋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는 두께감은 뭐 그렇게 얇지 않은데 좀 차가운 느낌의 소재감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용으로는 조금 또 베이직한 아이템 올해 다른 거 더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핏이 예뻐서 추천드려요. 가격 79,000원. 그리고 무텐다드에서 여성용으로 캐시미어 백 가디건 레귤러 핏으로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선물해드리기도 너무 좋죠. 가격 부담스럽지 않게 10만원 아니고 캐백이고 레몬골산 캐시미어 백 12게이지 1압 플레인 조직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보온성이 뛰어나다. 내가 입어야 되겠네. 저는 근데 만약에 산다면 저는 그냥 라지 살 것 같아요. 조금 여유있게 입으면 예쁠 것 같고 라이트 베이지 있고 그레이 있고 블랙 있거든요. 기본으로 캐시미어 레귤러 핏 가디건. 그리고 또 헤지스 레이디에서 제가 기본 가디건을 찾았는데 이것도 기본으로 입기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울리고 워낙 옷 퀄리티 좋게 잘 만든 곳이어서 나 퀄리티에 되게 집착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 이게 블랙이랑 밝은 베이지랑 연보라 컬러랑 그린 컬러 이런 것도 기본으로 예쁘다. 웬일이야. 디자인이 완전 베이직이고 기본이면 컬러감 이렇게 튀지 않는 컬러감들 있으면 여기저기 받쳐있기 이너로 좋거든요. 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 소재가 아마 울백. 오 울백 가디건 좋습니다. 핏감도 예쁘고 레귤러 핏으로 딱 그냥 입기 좋은 스타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베이직한 아이템들만 찾았고 그런 것들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살짝 디자인이 제법 있지만 기본으로 갖추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어요. W 컨셉에서 찾았는데 다이아고날이라는 브랜드고 탑셀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핏이 여러분 요렇습니다. 예쁘죠? 살짝 조형미 있게 V넥이고 이 부분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허리 부분에서 잡으면서 립이 밑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지 안에 하이웨스트에 쏙 넣어 입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내서 입었을 때 이렇게 떨어진 이 쉐입이 너무 예뻐서 기본인 듯 기본 아닌 기본 같은 너 그런 느낌이라서 요거는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재가 올 30에 아크릴 70. 그리고 이제 실제 리뷰한 분들 착샷을 봤더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웨어러블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막 빳빳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너 슬립한 거를 이제 못 입을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실제 입으신 분들 사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이런 분들 사진 보면 요렇게 봤을 때 과해 보이지 않죠. 소재 부드럽고 배송 빨랐고 기본 가디건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넣어봤습니다. 또 기본 레귤러 가디건인데 얘도 이제 이런 옆선 쪽에 단추가 있어서 랩 스타일로 조금 이렇게 실루엣도 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찾아놨고 이건 레이브 거고 나일론 45에 울 39 라쿤 14 캐시미어 2 울성으로 지금 5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나일론 적당히 들어가서 견고하고 핏감은 일반으로 입었을 때 기본 레귤러 핏이고 이렇게 입었을 때 살짝 틀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제 베이지 레귤러 핏 가디건으로 A세컨즈에 요런 가디건 있었어요. 요거 괜찮죠? 여기 지금 단추 두 개 더 디테일 있고 골지 조금 두꺼워 보이고 요렇게 두꺼워 보이고 기본 컬러 베이지랑 블랙이랑 브라운 이렇게 있던데 가격 대비 워낙 가성비 좋은 브랜드라서 믿습니다. 35,900원 가격 좋죠. 그러면 뒷모습은 뒤에서 이렇게 V컷 있네요. 이건 앞뒤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로 단추 보내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겠다. 좋았어.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오늘은 제가 이 마르고 닳도록 손이 가는 베이직 가디건들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좀 요즘 나와 있는 옷들로 구매 가능한 것들까지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전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